사실 여러분한테 말 안 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. 벌어가지고 최근에 유튜브 잘 안 했잖아요. 다 가게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. 인테리어도 다 직접 친구이랑 많이 한 건데. 어 뭐야, 사장 왔는데 인사하냐? 어 가게 일단 보여주자. 똑바로 해, 인사. 너 뭐야, 인사 왜 안 해? 죄송해요 여러분, 건방져도 친구라서 일할 때는 존댓말 쓰라고 했어요. 어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포토존도 해놨어요. 약간 어 죄송해요, 대가리가 너무 크다. 어때 간티나? 표정 개족 같다. 와. 그래 그래. 2층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놀러 오세요. 그리고 3층도 있어. 올라가. 뭐해 새끼야. 빨리빨리 해. 여기는 좀 여러 명이서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. 약간 감성 솔직히 그런 데라고 생각하면 돼.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잖아 다. 아 그럼요. 요즘이 끝내고 가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만약에 사람 많이 오면 이거 테이블 붙여서 해줄 테니까 놀러 오세요.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싸가지 없다 그지. 여기도 포토존에 있어요. 이건 약간 갬성 사진 찍을 때. 왜냐면 얼굴은 잘 안 나와요. 어, 얘는 따가리 1, 따가리 2. 여기 화장실. 어? 화장실 깔끔하게 돼 있어요. 안 깔끔해 보이는데? 이게 생긴 것만 이렇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얘네가 또 요리를 잘해요. 그래가지고 돈이 맨날 갖고 와. 돈이 맨날 갖고 와. 그 참 적 같은 자식이네. 여기는 청주에 있는 에로라는 술집이고 제가 이번에 살인 거고 율량동 1479번지요. 1층은 이뻐서 1층에서 먹고 싶은데 어두워가지고 2층에서 먹을게요. 전 발랄할 분위기 좋아하니까. 생긴 것도 발랄하잖아요. 씨발. 아, 이거는 내가 개발한 거. 이것도 내가 개발한 거. 족가 새끼야. 어 맛있게 먹을게. 침 뱉은 거 아니지? 이건 제가 개발해봤어요. 이거는 와플 아이스크림. 이거는 여러분 알죠? 스파게티 튀긴 건데 아 솔직히 가면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. 그래서 이것도 기본 안주로 나가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. 고소짭 짤짤짤 고짭달. 그 몇 달간 중요하다고 수고 많았다. 여러분들도 놀러와요. 콜라 같은 거 사줬으면 좋겠으니까. 야 밥맛을 언제 먹은 거야? 언제 먹었을까?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맛있는데? 견바스 중에 제가 사장이라는 거 아니라 제일 맛있어요. 나 견바스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한 3도 안에 좋은 거 맛. 야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냐면 빨리 해봐. 아니 그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악취 병신 새끼야. 샐러드를 비벼서 이게 많이 올라가. 많이 올려서 햄버거네 햄버거. 메뉴 개발 초창기 때는 잘 안 했는데 맛있네요. 사실 저는 처음 먹어요. 먼저. 그리고 이거는 미니 호크거든요. 미니 호크. 토마호크 미니. 미니 호크. 원피스. 이거 다음 거. 에이라 이 아가씨 새끼. 이거는 고생한. 나. 야 이 씨발 놈아. 와 여기. 세계 거머 더워. 진짜 맛있어. 이거 초밥 먹는 거 다 할 거야. 저 이거 다 먹잖아요. 취해. 족밥이네. 오, 여기도 가서 몰디브 한다? 10세대 그냥 확. 이건 뭘로 만든 거야? 명란 바게트. 이건 명란 바게트인데 비춘거 만들었어. 오묘한데 맛있어. 그러니까 오묘한데 맛있어. 무서워요. 오면은 여러분 진짜 다 맛있는데 저 두 개 존나 맛있어요. 감바스랑 에러포크. 자 그리고 제가 사람이니까 네 약속할게요. 여러분 일단 오면은 감바스 있죠. 통짜 에러포크 통짜
평생 그러고 살아. 희망 먹고. 야, 꺼져. 빨리 꺼져. 사실 제 가게가 아니라 친구들이 창업한 곳인데 제가 여기 1-2주 동안 너무 많이 있었는데 같이 있으면 친구끼리 미션샷 되니까 그럼 있어주려고. 새끼도 미션샷 오지 말라는 거. 어쨌든 제 가게 아니라고. 그래도 저 여기 많이 놀러오니까 많이 놀러. 걷게 이제 안 올게. 안녕하세요. 여기 포토존이에요. 아, 홍보도 되고 포토도 되고. 이 안주 진짜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러 와요. 하, 나도 가게 차리고 싶다. 뭔가 하긴 할 겁니다. 아씨, 애들은 하나 둘씩 술집 차리고 뭐하고 장사하고 너무 부러운데 내 거인 척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. 예. 네. 너무하네. 친구가 이제 좋아서 계속 같이 있었던 건데 계속 오지 말라고 하는데. 맛있어요 거기 근데.